오늘 처음 오셨나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내 스타일이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세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이지만 도움이 될수 있게 이제 말도 샘플 같은 거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만든 샘플인데요. 샘플 자체는 워낙 많아가지고 따로 갖고 있는 것 중에 몇개 있긴 있는데 지금 그건 제가 안 꺼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샘플 몇개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이제 엄지 난다. 약간 좀 새끼나 새끼 쪽이 안 나. 약지 쪽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이쪽이 새끼인가요? 뭐 아무튼 이제 네, 엄지하고 검지하고 중지하고 약지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지금 스타일은 이제 이런 거 있고요. 아니면 다른 스타일로도 가능하세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해드릴까요? 프리스타일? 이거는 이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냥 제가 그려놓은 거고요. 아이고, 제가 잘못한 글자인데. 이거 글자예요, 글자. 딱 보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글자거든요. 네, 이거 말고도 이제, 모양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모양을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손톱 모양이 있잖아요. 앞부분이 크게 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에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겠죠? 그러면은 약간 손톱 위에다가 테이프 같은 게 들어가서 이런 모양이라든지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이제 모양이 딱 나와가지고 테이프 부분은 이제 이렇게 칠해가지고 테이프 자체를 붙이고 칠하고 나서 이제 그 부분 자체 테이프를 떼어내면 모양 자체가 남게 되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예, 이런 모양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니면은 이제
좀 다른 말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약간 좀 여기다가 이제 뭐 글자라든지 아니면 그림 같은 거 이제 꽃 같은 거 이렇게 그리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꽃 같은 거 가끔 이렇게 그려놓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하트 같은 걸 그려놓기도 하십니다. 하트 같은 걸로 그려드릴까요? 하트는 제가 예전에 그렸던 거. 이거는 이제 여기 색깔 자체가 빨간색인데 이제 테두리가 약간 파란색으로 살짝 들어가서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네, 지금 모양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런 게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일단 고객님 손톱 자체가 지금 많이 기시다 보니까 손톱을 좀 잘라가지고 다듬어서 이제 칠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손톱 자체가 너무 길시거든요. 네, 그래서 손톱 자체를 좀 잘라가지고 이제 바를 것 같긴 한데, 이게 좀안 자르고 그냥 한번 발라볼까요? 그냥 손질만 어느 정도 하고. 이게 손톱이 하다보니까 제가 이제 한계가 조금 있어요. 이거 자체가 워낙 그러다 보니까 보통 손톱 자르는 건 대부분 다 하실 줄 아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다루는 데는 이런 도구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다른 거 쓰시는데 됐어요. 앞에 부분 다 정리해놓고요. 이제 한번 발라볼까요? 베이스를 먼저 바르는데, 베이스는 먼저 바를게요. 베이스가 지금 굳어서 잘안 되네요. 베이스가 잘안 돼가지고 좀 힘드네요. 오랜만에 꺼내서 한번 좀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떡해. 여기다 발라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여기 발라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먼저 바를게요.
이게 받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죄송해요. 예, 금방 해드릴게요. 이게 TV다 보니까 이게 인저선이거든요. 진저선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봐도 이제 색깔 발라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원래는 사람한테는 이제 베이스를 바르고 시작하잖아요. 네, 원래는 사람한테는 베이스 바르고 시작합니다. 바르고 시작하거든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 냄새가 좀 나죠. 죄송해요. 예. 창문이 하나 갈 건데 지금 너무 추워서 창문이 하나 조금 애매해요. 여기는 창문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열어놓으면 환기는 잘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자체가 워낙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붙인 게 아니라서 손톱이 고정이 잘안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끝에 살짝 테이프 살짝 네, 붙여놨는데 고정이 원래는 되는데 원래는 테이프가 아니고 글루를 붙여야 돼요. 이제 그 네일 전용 글루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로 붙여야 되는데 지금 네일 글루가 다 떨어져가지고 붙일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붙이게 됐네요. 유리테이프 투명한 유리테이프 투명 테이프 지금 붙여놓은 거라 언제쯤 떨어질지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자, 베이스는 다 발랐고 이제 베이스는 다 발랐고요. 베이스 코트는 다 발랐고요. 이제 얼추 다 이제 베이스도 많은 것 같으니까 이제 색깔로 이제 칠해보기 전에 약간 무늬를 내고 싶긴 한데 지금 무늬를 내고 싶긴 한데 무늬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까? 요? 아니면은 어떤 느낌으로 갈까요? 생각해보거든요. 약간 좀 핑크색으로 갈까요? 약간 분홍색 쪽으로 갈까요? 분홍색으로 하시면은 희한색이거든요. 네, 피티핑크 희한색인데 희한색인데요. 약간 좀 희한색인데 희한색으로 살짝 가볼까요? 네, 희한색으로 살짝 가볼까요? 카메라 위치가 또 이러네. 죄송해요.
배경이랑 이게 촬영하다 보면 카메라 자꾸 넘어져서. 약간 이런 핑크 잡아갈까? 핑크색 같은 걸로 갈까요? 약간 이런 핑크?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색이니까 약간 이런 색으로 갈까? 하얀색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처음에 더 보니까 약간 따뜻한 색이 좋을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갈까요? 빨간색이 약간 굳어서 골드색으로 갑시다. 살짝 골드색으로 가볼게요. 약간 금혼 이번 년 약간 돼지 황금 돼지니까 황금색으로 가볼까요? 아무래도 황금 돼지에다 보니까 약간 황금 돼지색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약간 반짝이 느낌 많이 나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나중에 칠해야 되는 색깔 같은데 색깔이 너무 연해서 색깔이 반짝이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짝 겉에만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에만. 네, 살짝 끝에서만 살짝 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색깔이 잘안 나오고 있는데 색깔 자체가 지금 잘안 나오고 있거든요. 발라보긴 했는데 손이 약간 끈적끈적해요. 죄송해요. 손이 약간 끈적끈적해서 닦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촬영하다 보니까 손이 끈적끈적해서 죄송해요. 녹색으로 가볼까요? 녹색으로 가볼게요.
첫날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장되고 살짝 떨리는데요. 안녕하세요. 뭘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살짝 튀었네. 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색깔 살짝 입혔네. 죄송해요. 그러면은 빨리 끝내드릴게요. 파란색이랑 혹시 파란색으로 드릴게요. 주황색으로 가볼게요. 마지막이죠?
잘했습니다, 고객님.